글쎄 오늘 최대 변수는 지금 만우진 선수의 손가락 부상 때문에 일찍 조기 강판된 게 오늘 좀 제일 큰 변수였었는데 그래도 뒤에 나온 투수들이 최소 실점하면서 저희가 큰 점수 잘 안 벌어진 게 오늘 저희가 끝까지 좋은 경기를 한 것 같습니다. 이제 9회 대타 투입한 전병우 선수가 정말 큰 역할을 해냈잖아요. 전병우 선수가 이제 그 큰 역할을 할 거라 예상을 하셨는지 어떤 계산을 좀 투입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글쎄 일단 뭐 장타가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오늘 뭐 연습 전서부터 훈련 과정에서 컨디션이 좋아 보이고 뭐 좌우 투수 가리지 않고 큰 타구를 날릴 수 있는 뭐 선수였기 때문에 뭐 크게 기대는 한 건 아닌데 정말 뭐 큰일 한 것 같습니다. 예. 이제 저번 플레이오프 때도 이제 임지열 선수가 대타 홈런을 쳤었잖아요. 이제 감독님의 이제 용병 소리 신들릴 정도로 이제 탁탁 들어맞고 있는데 좀 개인적으로 좀 그 비결이 좀 궁금하거든요. 아, 제 비결이 아니고 선수들 덕분에 적재적소에 상황에 맞게끔 선수들이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준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안우진 선수가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물집 부상으로 조기 강판됐잖아요. 당시 좀 심정이 궁금하고요. 안우진 선수의 상태는 좀 어떤가요? 일단 지금 포스트 시즌 들어와서도 손가락 때문에 계속 조마조마했었는데 좀 우려했던 지금 일이 벌어져서 뭐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뭐 손가락 그 상태를 뭐 추후 지금 뭐 점검하고 저희가 뭐 나머지 뭐 중간 투수들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끝까지 좋은 승부 펼치겠습니다. 이제 경기 전에 안우진 선수의 물집 상태를 좀 어떻게 보고 받으셨나요? 일단 뭐 물집 상태보다는 필요 뭐 컨디션에 지금 굉장히 뭐 신경이 써 있는데 컨디션은 나쁘게 보이진 않았었고 일단 뭐 손가락 이 부상이 좀 나머지 경기에 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등판 여부는 추후에 뭐 결정을 해가지고 예,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요키시 선수도 등판했잖아요. 앞으로 이제 좀 많은 변수가 생겼는데 선발진을 좀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신가요? 뭐 일단 내일 투수는 애플러가 저희 선발이고 그 뒤에 경기에는 뭐 좀 시간 좀 있으니까는 뭐 제가 추후에 조금 예,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SSG는 2차전 선발로 이제 폰트 선수가 나올 예정인데요. 폰트 선수가 이제 키움에 정말 강했는데 좀 어떻게 대비하실 생각이신가요? 뭐 일단 단기전이기 때문에 결과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고 뭐 저희가 또 초반에 또 좋은 흐름을 탈 수만 있다고 하면은 또 좋은 승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2차전 각오와 그리고 이제 오늘 많은 팬분들이 찾아오셨는데 팬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뭐 지금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많은 팬분들께서 지금 여러와 같은 응원 속에 저희가 또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었는데 하여튼 나머지 경기도 매 경기 마지막 생각하고 팬분들과 함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